긴선을 쓰려면 일단 연필을 길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씨, 잘안 끼워지네. 아씨. 아, 찌끄레기. 일단 그냥 털어야 돼. 이런 식으로 길게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행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긴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선 사용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좀 많이 늦긴 했지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긴선 사용은 소묘 기초의 정석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치 단계부터 직선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팔 전체를 사용해서 직선의 긴선을 끊습니다. 먼저 정물이 들어갈 위치부터 잡아줍니다. 연필이 너무 길어서 연필꽂이를 뺐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첫 외형 위치 잡는 단계를 무시하고 부분 묘사부터 들어가는 편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연한 선으로 그릴 대상의 위치를 반드시 잡아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 묘사를 할 때도 반드시 들어갈 위치부터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붙어야지 나중에 그림을 계속 그릴수록 구도 잡는데도 유리하고 전체적인 위치나 이런 걸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아리 윗부분을 잡고 수직을 내려서 아랫부분을 잡습니다. 둥글게 그리지 말고 무조건 직선. 직선으로 기울기를 잡아줍니다. 각도를 보면서 기울기를 잡아줍니다. 인물이나 복잡한 대상을 그릴 때는 이런 직선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서리 끝과 끝을 연결하는 직선을 긋습니다. 크기와 좌우 대칭을 보면서 그려줍니다. 수평과 수직선을 많이 그어서 상하 좌우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표시선이 나오도록 직선으로 잡아줍니다. 항아리 입구에 둥근 라운드를 그립니다. 입구의 작은 타워는 뭐 직선 긋고 할거 없이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좌우의 둥글기와 높이를 보면서 대칭을 맞춰줍니다. 입구 둥글기하고 동일하게 밑에 쪽도 둥글게 돌려줍니다. 이제는 항아리 몸통의 라운드를 그려줍니다. 라운드를 그리든 입구를 그리든 항상 좌우 대칭을 신경 써서 그려줘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 조금 틀리면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그려도 됩니다. 이 외형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지웠을 때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가급적 연하게 해줍니다. 진하게 하면 나중에 자국이 다 남고 수정했을 때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하게 형태를 잡습니다. 아래쪽 라운드도 그려주고 그림자를 표시합니다. 반짝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항아리 위쪽 옆면 그림자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입구의 얇은 두께를 그려줍니다. 이 위쪽의 얇은 두께를 실제보다 약간 두껍게 그려줘도 됩니다. 너무 얇으면 묘사하기가 힘드니까 실제 보이는 것보다 약간 두껍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긴선으로 1차 톤을 깔아줍니다. 주로 가로선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항아리 모양이나 특성상 좀 펑퍼짐해서 가로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오른쪽에 카메라 삼각대가 있어서 세로선을 쓰면 삼각대 팔꿈치에 계속 부딪혀서 연한 색으로 1차 톤을 올립니다. 구 그릴 때처럼 항아리 둥근 방향을 따라서 직선을 사용해서 깔아줍니다. 흰색 항아리니까 너무 진한 색을 사용하지 않고 연한 색으로 가볍게 톤을 올려줍니다. 계속 지금 직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선의 직선만으로 그림을 그려도 항아리에 이렇게 둥근 느낌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긴선 쓸 때는 아무래도 그 필기하듯이 연필을 잡으면 긴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목이 계속 틀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손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잡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기엔 대충 잡은 것 같은데 안정되게 잡은 겁니다. 그림자하고 만나는 바닥 쪽 어두운 부분을 선명하게 정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직선의 긴 선으로 중간 단계까지 그릴 겁니다. 졸면 안 됩니다. 5분밖에 안 됐습니다. 항아리 입구 쪽을 좀더 선명하게 그리면서 톤을 올려줍니다. 항아리 입구가 선명해야지 전체적으로 정리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뚜렷하게 그려줍니다. 입구 바깥쪽 외형 부분도 선명하게 잡아주고 몸통과 만나는 부분 여기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서 꺾이는 둥근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흐름을 하나 잡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그림자가 얇게 생기니까 그 그림자를 표현하면서 오른쪽 옆면으로 그림자가 흐르듯이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긴 선으로 밝은 쪽도 전체적으로 톤을 한번 깔아줍니다. 그릴 대상이 흰색이고 밝은 기물일 경우는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밝은 정물도 빛을 받는 부분을 종이 흰색으로 그대로 비워두지 않고 연한 선으로라도 톤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라이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흰색은 최소한으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색 대상의 정물을 아예 흰색이 없이 톤을 전체적으로 다 깔아가지고 그리는 건 무게감도 있고 괜찮지만 흰색이라고 해서 밝은 쪽을 색을 하나도 안 칠하고 허옇게 비워두는 건 그림이 미완성이나 스케치가 되므로 무조건 전체적으로 톤을 깔아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배우던 시기에는 미술학원 개념보다는 화실의 개념이 강하던 시절입니다.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모든 화실이 그런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화실마다 다 다닌 건 아니니까 제가 다닌 곳은 이제 작가 선생님이 화실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라는 개념 없이 작가쌤의 제자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뭐 선배가 되는 사람이 화실에 놀러 오는 건지 일하러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애매한 컨셉으로 화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작가인 원장쌤은 개인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노는지 그림을 그리는지 뭐 한번 기어 나오지도 안 하고 화실에서 처음 그림을 배울 때 항아리만 한 10장 정도 그린 것 같습니다. 처음 그림을 배우러 갔는데 뭐 그냥 항아리 하나 주고 뭐 그리라고 해놓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저는 그냥 첫날 그리라고 준 항아리를 계속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리면 또 그리고 다 그리면 또 그리고 눈치 대충 보다가 별 말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북 한 권을 거의 항아리로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장 때려치고 나오겠지만 기본기를 익히는데 항아리 그리기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똑같은 항아리를 계속 그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선의 방향은 다양하게 쓰는 게 좋은데 기본 선 연습을 위해서 항아리 둥근 방향 위주로 사용하고 이 항아리가 가로 결이 약간 있는 항아리라서 가로선 위주로 하면서 결도 조금 표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색을 사용해서 계속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살짝 피해서 깔아줘도 되고 막 귀찮으면 그냥 덮어서 나중에 다시 지우개로 지워도 됩니다. 톤은 단번에 올리지 않고 조금씩 쌓듯이 겹쳐 올려서 톤의 밀도를 만들어 줍니다. 아, 이거 문질러 버리면 간단한데. 밑부분 둥근 면은 바닥과 만나는 그림자 경계 부분을 강하게 그려서 구분을 지어 줍니다.
그림자 톤을 깔아줍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일단 표시하는 정도로만 깔아줍니다. 하이라이트를 지워주고 어두운 쪽을 깔아서 역광 부분을 가볍게 강조해줍니다. 이쪽 밝은 쪽에도 어두운 흐름이 하나 있으니까 살짝 잡아주고 입시생을 가르쳐서 그런지 이런 기초를 가르치는 게 더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제 편한 대로 선을 막 쓰기도 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할까 봐서 습관을 안 보이려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천천히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림자를 좀 더 진하게 올려주고 지우개로 밝은 부분을 찾아줍니다. 약간 강하게 손에 힘을 주고 톤을 올립니다. 항아리 라운드를 따라서 선을 살짝 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둥근 느낌이 더 잘 납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림이 좀 작아서 팔이 아프지는 않은데 혼자 연습하실 경우는 사절 이상 되는 좀 큰 종이에다가 크게 그려서 연습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뭐 크게 그리다 보면 팔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크게 크게 그려야지 선 연습도 되고 좋습니다. 이쯤에서 배경을 그려줍니다. 배경은 반드시 주제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톤을 올려야 됩니다. 그림에서 배경은 주제를 돋보이게 하거나 주제를 부드럽게 해서 흐릿하게 보이게 하거나 어떤 용도로 배경을 그리든지 간에 주제를 위해 배경을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경이 주제보다 튀면 절대 안 됩니다. 항아리 밝은 부분 주변으로 어두운 배경을 깔아가지고 항아리 밝은 색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곽선을 그리는 효과를 줍니다. 배경선을 그릴 때도 대충 하지 말고 선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최대한 긴 선으로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영상으로 할 때는 제가 조금 천천히 그리는 편인데 실제로 할 때는 요보단 빠르게 그립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학생들이 대충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에 대충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대충 그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꼼꼼하게 신경 써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림을 좀 한다는 사람이 막 빠르게 대충 그리는 걸 보고 따라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나름대로 습관이 붙어가지고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등에 식은땀 흘리면서 졸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입구 쪽 주변으로 해서 색깔을 넣어줍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배경이나 그림자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경이나 그림자가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도 신경을 써서 그려줘야 됩니다. 배경이 주제와 딱 떨어져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배경과 만나는 부분을 살짝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기물에 따라 아주 강하게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배경도 그림의 일부니까 주제와 조화롭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르누아르 그림 보면 경계를 아예 흐릿하게 해서 그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경계를 흐려주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도 되고 그림 속에 조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경계가 흐리다고 해서 그림이 약해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강한데 강하고 약한데 약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작품의 단계로 넘어가면 개인적인 표현 기법이니까 자기 꼴리는 대로 작가 마음대로 경계를 따든지 흐리게 연결시키든지 하겠지만 기초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묘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물과 배경이 서로 어울리는 조화로움이니까 경계를 칼같이 나누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서로 잘 어울리면서 분위기가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밝은 쪽은 조금 선명하게 배경을 눌러서 경계를 좀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입구 쪽을 조금 정리를 해서 좀더 선명하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한 색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개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 요 둥근 지우개가 사놓고 안 쓰고 처박아 놨었는데 의외로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용으로 그림을 조금 작게 그리다 보니까 작은 지우개가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안쪽 톤을 깔면서 입구 밝은 색을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항아리 입구 어두운 쪽을 강조합니다. 항아리 어두운 쪽은 밝은 쪽과 반대로 배경을 조금 밝게 해서 어두운 항아리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긴 선을 사용해 줍니다. 직선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손목 사용하고 있네. 종이가 크거나 할 때는 손목을 쓰면 바로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작아서 그런데 직선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팔 전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역광 쪽은 다시 배경을 어둡게 해서 역광을 강조해 줍니다. 바깥쪽으로 나올 때는 색을 조금 풀어주고 어두운 안쪽 톤을 강하게 깔아서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합니다. 숙달이 되면 어두운 쪽 톤은 너무 깔끔하게 깔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어두운 색으로 덮을 거니까 조금 과감하게 선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림자는 너무 세지 않게 은은하게 그립니다. 이 항아리는 전체적으로 뽀사시하고 매끈매끈한 항아리가 아니고 은은하게 가로 줄무늬가 있는 항아리라서 가로 무늬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쪽은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선이 항아리 쪽으로 치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면 같은 경우는 선이 들어가도 크게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선을 그어도 됩니다. 조명이 항아리 바로 위에서 내려온 조명이 연한 조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둥글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쪽 조명이 더 강하다 보니까 뒤쪽 그림자가 좀 강하고 앞에는 연하게 나옵니다. 어두운 쪽 외곽선을 따가지고 항아리 안쪽으로 풀어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으로 그릴 거라서 그라데이션을 많이 넣어줍니다. 지우개를 밝은 쪽 외곽선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나중에 다시 부드럽게 해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톤을 한번 깔아줍니다. 지금까지 올린 톤을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한 톤, 두 톤 이렇게 계속 올려줍니다. 지우개로 또 하이라이트를 정리를 해주고 위쪽에 작은 반짝이도 그려주고 위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잘 보이지 않는 반짝이를 지우개로 은은하게 그려줍니다. 배경을 좀더 강하게 올려주고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계속 끊는 것 같아도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항아리 굴곡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강약을 주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직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서 곡선이 되게끔 긴 선, 긴 선. 이렇게 쭉 같은 선을 계속 긋고 있으면 무념무상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계속 직선, 직선. 영혼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 중에도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림이 정신적 안정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 괜히 흰색 항아리를 그려가지고 연한 선 위주로 그리려고 하니까 힘 조절을 해야 돼서 좀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항아리 맨 밑부분이 역광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진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입니다. 여기는 어두운 데니까 어둡게 해야지 하고 어둡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잘 관찰을 해서 밝으면 밝은 대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아리 입구 안쪽을 정리하면서 묘사합니다. 반짝이도 그려주고 주변 톤을 눌러서 강조해줍니다. 한번 톤을 누르면 주변으로 그 색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와서 입구 옆면과 몸통 쪽을 진하게 해서 정리합니다. 벽광 쪽에 선을 살린 톤을 넣어서 그라데이션해서 자연스러운 둥글기를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으로도 풀어줍니다. 밝은 쪽에 있는 살짝 강한 면도 톤을 올려서 정리를 해줍니다. 반짝이 주변에는 톤을 살짝 좀 진하게 넣어가지고 반짝이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너무 진하게 넣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짝이 밝은 색이 튀게 하려면 주변에 색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진하게 넣었다는 느낌이 안 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서 조금 진한 색을 사용해 줍니다. 연한 선을 넣으면서 자연스러운 둥글기를 만들어줍니다. 흰색 항아리 그리느라고 조심스러운데 배경이라도 신나게 쫙쫙 선을 그어줍니다. 그렇지만 결국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밝은데 배경을 너무 어둡게 하면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물론 하얀색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새까맣게 해서 흰색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제 달 항아리는 은은한 느낌을 강조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너무 진하게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럽게 선을 써야 됩니다. 사실 어두운 색을 팍팍 쓰면 힘이 좀 들어서 그렇지 오히려 그리기는 훨씬 쉽습니다. 마음대로 막 팍팍 찍어서 그릴 수 있으니까 흰색은 확실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진한 색 항아리를 안 그리고 흰색을 그렸는지 궁금하시죠? 연필을 아끼려고 선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색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색은 영상으로 찍으면 선이 다 묻혀서 잘안 보이고 또 조명에 반사도 많이 돼서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을 그리면 선이 잘 보이기 때문에 선 연습용으로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흰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입시에서 예전에는 항아리가 제법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은 항아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나올 때도 흰색 항아리보다는 김장독 미니어처처럼 생긴 작은 황토 항아리나 약탄기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강렬하게 그릴 수 있게 강한 선을 연습하기 위해서도 황토 항아리 같은 소재가 좋습니다. 긴 선을 쓸 때는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강도의 선을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힘을 적당히 줘가지고 일정한 톤의 선을 쭉 써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연하게 나오기도 하고 힘 조절이 잘안 됩니다.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선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강도의 선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틈틈이 선 연습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다. 선 연습은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선이 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도중에 연습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입시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로 고3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종이 크기도 작으면 사절이고 보통 2절 아니면 뭐 크게 연습할 때는 전지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장수가 적어도 일주일에 3장 이상은 그립니다. 방학 때라든지 입시가 가까워질 때는 많게는 하루에 3장을 그리기도 합니다. 매일 많은 시간 그림을 그리면서 선 연습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작을 하기 때문에 선 연습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작업량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림도 큰 종이에 그리기보다는 좀 작은 종이에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선이 빨리 좋아지지 않고 자유자재로 선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본인도 좀 답답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나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선 연습을 따로 조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선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할때뭐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운동할 때 워밍업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역광 쪽을 좀더 풀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색이 끊어지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많이 넣어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안쪽으로도 풀고 바깥쪽으로도 풀고 다 풀어줍니다. 아까 지우개로 닦은 밝은 쪽 경계에 선을 넣어서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고 둥근 라인을 따라서 선이 보이는 톤을 넣으면서 이렇게 동그란 느낌을 더 살려줍니다. 중간색을 사용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게 풀어줍니다. 어두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입구 쪽은 지금 두께가 얇기 때문에 샤프를 사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샤프는 보통 세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B, 2B, H 이런 식으로 세 종류를 사용합니다. 2B는 잘안 쓰게 되고 주로 4B하고 H를 사용합니다. 샤프를 사용하면 뭐 계속 안 깎아도 되고 일정한 굵기로 선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샤프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 납작해져서 굵은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샤프 방향을 돌려가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항아리 입구 쪽 색을 조금 선명하게 해가지고 약간 진하게 지금 항아리 입부분에서는 밑에 그림자하고 입구 쪽에 가장 진한 색이 나오기 때문에 몸통에서는 그다지 진한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시장에 있는 조명인데 이 정도 조명에서는 아주 선명하고 강한 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은은한 색으로 나옵니다. 입구의 바깥쪽 어두운 라인을 정리합니다. 옆면 라인도 정리하고 샤프로 그리니까 그림이 샤프하죠. 배경 쪽도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중간 톤 까는 데까지 긴 선을 사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입시 그림 같은 경우면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까지 이렇게 긴 선으로 처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짧은 선을 사용해서 묘사도 하고, 마지막에는 기교를 좀 넣어준다든지 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항아리 그림은 긴선 연습용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중간 단계 이후는 선을 세우지 않고 문질러서 부드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항아리 말고, 항아리는 뭐 지겨우니까 다른 기물을 사용해서 입시용 짧은 선 마무리 영상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마무리는 배경하고 항아리가 비슷한 톤이 되게 해서 은은하게 분위기 있게 이런 상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